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편장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편장부 말 그대로 간편한 장부인데요. 간편장부 실제로 작성 어떻게 하는지 보기 전에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편장부 작성을 할때 날짜별로 이렇게 쭉 간편하게 기재를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쭉 기재가 돼 있으니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요걸 집계해서 정리하는 명세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집계에서 금액이 합계된 명세서를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날짜대로 기재를 하고 집계를 해서 명세서를 만들고, 근데 이 명세서는 앞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재한 그 금액을 그냥 집계해 놓은 거일 뿐이고, 세무조정사항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득세 신고하는 건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된 소득금액이어야 하니까, 여기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라는 걸 작성해서 세후 소득금액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간편장부 작성하는지 좀 볼게요. 자, 위에야 아래야 두 개의 간편장부 양식이 있는데요. 아래 것이 2019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는 기준이 좀 바뀐 건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개정 과목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일자가 있잖아요. 거래가 발생을 하면 외상거래든지 현금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맞는 내용에 맞는 개정 과목과 그리고 거래 내용, 뭐 어떤 거를 판매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거래처는 거래처의 뭐 창호나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어느 거래처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작성하는 부분에 중요한 거는 수입, 비용, 고정자산, 비고란인데요. 제가 간편장부 작성을 하지만 부가세에서 제가 일반가세자가 될 수도 있고 간이가세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장부 작성은 소득금액을 계산을 잘 하자는 거고, 일반가세자, 간이가세자는 그 사람 그 성향, 그 매출이나 이런 상황에 맞게 부가세 신고하는 세액계산 구조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편장부이면서 일반가세자가 될수 있고, 간편장부이면서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일반가세자면 저는 제가 공급한 물건의 공급가액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기재를 할수 있고 파악할 수 있잖아요. 만 원짜리 커피를 팔면 9,090원만큼 저의 공급가액, 909원만큼 부가세인 걸알수 있다는 내용인 거고요. 제가 공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가세자는 구분해서 금액과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기재를 하고, 간편장부는 구분할 수가 없고 힘드니까 이 모든 걸다 합쳐서 그냥 기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비용란도 거의 동일한 패턴인데요. 제가 일반가세자인데 거래 상대방 일반가세자부터 세금 계산서나 뭐 이렇게 부가세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받았으면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시는 거고, 영수증을 받아서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부가세 기재하지 마시고 금액란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고정자산 매매, 고정자산 증감도 거의 동일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정자산을 제가 팔았어요. 그럼 이건 제 자산이 준 거잖아요. 마이너스 표시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빨간색을 쓰든지 세모를 쓰든지 이렇게 좀 기재를 해서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비고란에 제가 판매한 뭐 물품 판매했으면 세금계산서 끊었으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런 식으로 증빙 유형을 좀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게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비고란에 거래 유형, 거래 증빙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재무에서 간편장부 대상자 라고 얘기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도 쓸 수가 있고 복식부기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로만 장부 기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 용어가 조금 다른데 느낌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편장부에 대해서 개정 과목이 하나가 추가됐잖아요. 세부 개정 과목은 보시면 수익 금액은 매출액과 기타 수입이 있고요. 뭐 매출 원가, 제조비용 이런 기재한 란이 있어요. 일반 관리비가 있고 고정자산 매입과 매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정 과목은 우리가 간편장부를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쫙 기재를 해서 나중에 명세표에 집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집계되는 그 개정 과목, 집계되는 그 금액, 그 개정 과목들이 뭐 일반 관리비에서는 뭐 급료, 임차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간편장부 쓸 때도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에 나와 있는 개정 과목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 과목 이번 난이 추가되었고 맞는 개정 과목을 쓰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편장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